오늘도 이렇게 가방 하나를 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방 같은 경우는 평소랑 조금은 포지션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뭐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뭐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가방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방 같은 경우는 활동적인 이제 그런 상황에서 효율이 극대화된 그런 가방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활동이 좀 많다, 그 다음에 나는 효율이 조금 좋은 그런 가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집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은 이 옆에 있는 바로 이 가방입니다. 역시 인케이스 제품이고, 아이콘 슬림 백팩이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이콘 슬림 백팩, 여기에서 아이콘, 이 아이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아이콘은 이동성에 더욱더 집중해서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갖춘 내부 구조와 디바이스 및 일상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들, 그런 필수품을 수납하기 위해서 모든 포켓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그런 직장이나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가방이다. 네, 그런 게 바로 아이콘 백팩이 나온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방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 세로로는 조금 긴 편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가방. 근데 이 옆에가 약간 슬림하게 생겨가지고 슬림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들어간 것 같고요. 폭신폭신하면서 장시간 동안 착용해도 힘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모든 포켓에 빠르게 접근을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재 자체는 약간의 천 같은 느낌? 나일론 100% 그리고 내구성이 강한 840D 나일론으로 구성된 그런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밖에서 편안하게 메고 다니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기 전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히든 포켓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다양한 소지품들을 넣을 수 있고, 여기 깊이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을 크기죠. 여기 위쪽도 살짝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펜 같은 것들 다 꽂을 수 있고, 뭐 수첩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구성된 이제 포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상단 앞쪽 같은 경우는 모바일 전용 수납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 넣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기스가 잘 나는 그런 작은 소지품들, 뭐 액세서리 같은 것들 여기다 넣으면 되게 괜찮게 되어 있는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여기 중앙입니다. 중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메인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여기 보이죠? 이렇게 로고가 딱 나와서 아, 인케이스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로고가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뭐 디바이스를 수납할 수 있도록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포켓이. 그리고 이 안에도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텀블러 같은 거 이제 여기다 걸어놓으면 또 괜찮을 것 같고, 이쪽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 이 중앙부 같은 경우는 너비가 네, 꽤 괜찮아요. 그래서 다양한 뭐 책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뭐 전자기기 넣을 수 있고, 공간 자체가 엄청 넉넉하고 깊숙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북은 어디에다가 두냐? 여기 후면에 포켓이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전체 포켓을 여는 게 아니라 이쪽 옆면으로 한쪽으로 오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추가 포켓은 없고 노트북 하나 딱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5인치에서 16인치 네, 그 정도 되는 맥북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인케이스 로고가 딱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고가 있으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이 안감이 잘 마감되어 있어서 여기다 넣으면 정말 잘 보호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자체도 엄청 푹신푹신해요. 앞뒤로 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활동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어폰 같은 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차 키나 아니면 그런 키 같은 거, 그런 거를 넣을 수 있도록 옆면에 작은 포켓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수건이나 뭐 물티슈나 휴지 아니면 이어폰 배터리 뭐 이런 거 넣기 괜찮은 공간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자, 다음에 뒤쪽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 부분이 압축 몰드 패널로 인한 편안함과 안정성을 제공해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면으로 폭신폭신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막 땀 차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무거운 짐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무게를 어느 정도 분산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이쪽 허리 쪽도 좀 분산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이 가방을 메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어깨 스트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어요. 여기 이쪽 위쪽도 보호를 해주면서 이 어깨 밑으로 등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 스트랩,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설계된 그런 어깨 스트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딱 맸을 때 전체적으로 이 무게들을 분산시켜주면서 편안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네, 길이 조절 다 가능하고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길이가 좀 길다고 했잖아요. 이 세로 길이가. 그래서 31.5, 47, 21cm로 이루어진 그런 가방입니다. 용량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들어가요. 12.5L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부피가 어느 정도인지 좀 체감이 되시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는 15인치, 16인치 맥북 들어가고 아이패드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 앞에, 그 다음에 중간에, 끝에 해가지고 뭐 여러 개 디바이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여기다가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 카메라 넣고 다녔는데 카메라도 괜찮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실제로 써봤을 때 좀 어땠냐? 진짜 활동할 때 편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좀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밖에 나갔거든요. 그때 이 가방을 메고 좀 돌아다니면서 타고 다녔는데 확실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맸는데 거추장스러운 게 없다? 보통 스케이트보드를 하게 되면 막 온 몸을 다 쓰기 때문에 제가 팔꿈치나 아니면 팔로 막 가방을 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막 흔들려 거리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건 슬림하게 이 세로로 딱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 몸과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제가 어떠한 큰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이 스케이트보드를 좀 즐길 수 있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좀 가볍게 놀러 가고 난 운동을 하러 간다 라고 하게 되면 네, 이 가방을 꼭 챙겨서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분들이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냐 라고 한다면 평소에 가방 매는 게 좀 거추장스러워서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가방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가방을 딱 준비해 놓으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서 다양한 운동들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러 막 사람들도 만나고 막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러면 운동용 뭔가 가방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막 옆으로 막 크로스백처럼 매는 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는 거나 그런 가방 같은 경우는 짐이 좀 많아지면 좀 팔목도 아프고 그 다음에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방은 그렇게 운동 다닐 때 막 다양한 짐들을 여기다 넣고 다니면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케이스 아이콘 슬림 백팩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